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간다라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지수 대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들이 꽤나 지금 소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한전, 전력공사 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합력. 그래서 이제 지금 웨어러블 로봇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한전이랑 같이 협력 체결했고 MOU고 그리고 공매도 급감하는지 여부는 체크하도록 하겠고, 코레일 800억 규모 고속철도 구입 사업 추진, 현대 로템 수주 전망. 수주를 했다라는 것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수원 인천발 직결 고속차량 구입 사업안 의결, KTX 이음 제작한 현대 로템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듯 하네요. 822억 원. 올해 진짜 실적이 좀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기간은 4월부터 오는 2025년 5월까지로 총 소요 예산은 822억 원, 공사가 절반이 411억 원을 내고 정부가 나머지 50%인 411억 원을 충당한다. 자, 해당 사업 KTX 차량 제조사는 현대로템이 확정적이다. 현대로템 국내 최초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KTX 이음 출고하는 KTX 차량 제조를 맡았기 때문이다. 하여튼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그런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슬 고개를 또 들기 시작하고, 하여튼 현대로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무려 44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네요. 이것도 좋네요.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 좋고 수급. 자, 일단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공매도가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도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공매도도 요즘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있고 이슈가 좋은데 공매도들이 굳이 살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물량들을 꽤나 소화해 가면서 요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때 요 지금 저항받은 라인들을 제가 돌파를 하면서 물량들이 좀 소화되고 있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이 거래일 조정을 받고 다시 양봉으로 탁 쏘아 올린단 말이죠. 야, 이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은 뭐 여기를 봐야 되겠죠. 저항 라인 1차, 2차, 3차 여기까지. 일단은 뭐 계속 좀 홀딩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요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정배열 확산 초입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기대가 되고요. 자, 현대로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AP투자용 자, 어디 갔노. 다시
네이버에서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링크가 뜨는데 들어오시면 저희 소장님이신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무료 추천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읽어보시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다. 자, 저희 AP투자연구소에 많이들 이제 방문해 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주식 이슈라든지 이런 강의 자료 등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